우리 쪽은 좀 솔직해져야 돼. 술이 좋은 게 아니라 술자리가 좋은 거야. 친구들과 짠하는 순간이 좋은 거라고 왁 짜질 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거야. 인스타 스토리 찍어야지. 짠하는 거 분메랑 찍어야지. 좀 좋은 술집 갔어? 야, 사진 좀 이렇게 찍어줘봐. 게시글도 올려야지. 나 이만큼 잘 나가고 있다. 플렉스 할 줄 안다. 나 인싸다. 어필하는 맛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야? 물론 그냥 인생 계속 욜로하고 플렉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지. 왜 갑자기 작년에 삼성전자 9만 원일 때 나 이제부터 주식 투자할 거야. 주식으로 돈 벌 거야. 왜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 그 당시에 모았던 과외비들로 애플 주식을 샀으니까 술자리 대신 애플 주식을 샀더니 이렇게 불어나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기분 좋을지도?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신하스입니다. 2020년 주식 광풍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너도 나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시드머니가 적을 수밖에 없는 저 같은 20대 특성상 지금 내가 이 돈으로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버나 라는 생각에 그냥 욜로 플렉스 해버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유의미하게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드머니의 최소단이라고 하는 3천만 원, 아니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1억을 20대 안에 모으기 위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러분, 돈 모으려면 술자리 포기하세요. 제가 방금 술을 끊으라고는 안 했어요. 술 자리를 끊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도 재테크 유튜브 채널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 제가 자주 보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나 김짬부님 같은 채널들을 보면 돈 모으는 것의 첫 걸음은 뭐 거창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필요없는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와 같은 20대, 특히 대학생들의 소비 중에서는 술자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술자리가 술만 먹는 자리가 아니야. 종합 유흥이야. 술자리 가서 딱 정직하게 맥주 한 잔만 마셔요? 소주 한 병만 마셔요? 계속 달려야지. 빈병은 늘어만 가. 아, 그리고 안주도 시켜야지. 안주만 시켜? 끝나고 2차 가야지. 2차로 끝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됐는데. 노래방 가야지. 어, 저기 펀치 기계 있네. 남성분들 여자 앞에서 가오 한번 잡아야지. 야, 막차 끊겼다. 택시 타야지. 택시비는 또 얼마야? 야간 할증도부터. 이렇게 막 소비할 곳들이 엄청나게 많고 각출해서 낸다 쳐도 하룻밤에 5만원에서 10만원은 순삭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머리 아파. 건강도 해쳐. 뭐 술자리에서 자기 개발 같은 생산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었나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 돈이면 저 같으면 그냥 쉽게 삼성전자 한 주 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대 초에 일주일에 과외를 6일 동안 가느라 자연스럽게 술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모았던 과외비들로 애플 주식을 샀으니까 술자리 대신 애플 주식을 샀더니 이렇게 불어나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기분 좋을지도? 아, 물론 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술을 술집에서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편의점에서 사서 집에서 마실 수 있는데 우리 쪽은 좀 솔직해져야 돼. 술이 좋은 게 아니라 술자리가 좋은 거야. 친구들 과 짠하는 순간이 좋은 거라고 왁 짜질 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거야. 인스타 스토리 찍어야지. 짠하는 거 분메랑 찍어야지. 좀 좋은 술집 갔어? 야, 사진 좀 이렇게 찍어줘봐. 게시글도 올려야지. 나 이만큼 잘 나가고 있다. 플렉스 할 줄 안다. 나 인싸다. 어필하는 맛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가장 싫어해요. 인스타 스토리 보면 아침에 아, 다시는 술 안 마신다. 아, 숙취. 이러고 스토리 필터로 숙취 필터 올려. 근데 그 다음날 또다시 인스타 스토리 보면 술잔, 분메랑, 냠냠냠 뭐 이걸 이렇게 찍어. 다음날 아침 또 숙취. 다시는 또 안 마신다. 내가 다시 술 마시면 개다. 무한 반복이야. 진짜 개인가? 저는 이게 20대 젊은 날 오롯이 노력해서 경쟁력을 갖춰도 살아남기 힘든 세상에, 그리고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가장 뭔가를 새로 배울 수 있는 그나마의 여유가 있을 때 술자리로 돈과 건강을 낭비하는 것이 본인에게 쾌락 말고 어떠한 경쟁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냥 인생 계속 욜로하고 플렉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지. 왜 갑자기 작년에 삼성전자 9만 원일 때 나 이제부터 주식 투자할 거야. 주식으로 돈 벌 거야. 왜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 그리고 계속 20대에 욜로 플렉스 해서 40, 50대에 후회 안 할 자신 있나? 그리고 그 삼성전자 평당 9만 원이신 분들 중에 환경 컨센서스 들어가서 증권사 리포트 한 번이라도 봐본 적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주식은 3프로 TV 한 번 보면 주식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대한민국 저희 20대 국민연금 개혁되면 부담률도 오를 거고 노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또 거기에 출산율은 역대급이야. 0.8이래.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청년 세대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조금 슬프긴 하지만 이미 수도권 부동산 자산 폭등으로 위로 가는 계층 사다리도 끊겨버렸는데 앞으로 다가올 정해진 미래는 암울하기만 해. 저는 거기서 뭐 제 인생 포기할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금 당장 제 주위에 20대 분들이
말로는 부자 되고 싶다고 하면서 재테크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그런 한탄을 할 수는 있지. 저도 신세 한탄 자주 하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자기 개발을 하거나 뭔가 노력이나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루에 몇십만 원씩 쓰는 술자리에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같이 노력해가는 입장인 같은 20대로서 열심히 화이팅하면서 살아보도록 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슈퍼땡스 버튼을 통해서 시나스 채널 후원도 가능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테크하는 시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